요즘 친구들 보면 이렇게 교구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뭐 성경 연수나 뭐 비단노에 관한 네. 이런 네.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 할 때는 네. 세상 이렇게 열심히 하는 뜨거운 청년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난리가 나요. 진짜 장난 보고 네. 어디 신흥 종교 모임인 줄 알았어요. 네, 제가 보고. 네. 근데 이 친구들이 그대로 본당으로 옮겨오면 세상 이렇게 의욕 없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요?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되게 많은데요. 직접 경험하시나요? 그렇죠. 저 되게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굉장히 스파스카 청년 성서 모임을 엄청 뭐 탈출기까지 했었어요. 하고 뭐 마리코 공부까지 하고 이제 연수를 그렇게 막 연수만 가면 그렇게 좋아요. 다른 사람이 돼서 나오다가 일주일 지나면 다시 원래 이지막 페트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가 있는 사람은 페트라 박사님이 아니시고 아니 그러니까 약간 또 다른 거기서 또 다른 페트라인가 봐요. 어쨌든 그런 이제 그런 경험을 저도 되게 많이 하면서 느꼈는데 근데 사실은 163항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황님이 네. 하느님과 만나는 황홀경을 체험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황홀경이라는 것 자체가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뭐 비단노회라든가 성경 연수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그 체험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주는. 거기서 파견미사를 하는 이유는 이제 세상에 그렇게 가서 여기서 보고 느꼈던 것들을 나가서 보여줘라는 거예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비밀 유지라는 게 있어요. 저희는 그렇죠? 근데 이 비밀 유지라는 게 사실은 저도 얼마 전에 이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한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원래 빠스카 할 때는 이렇게 애들한테 그러니까 청년 성소 모임 할 때 애들이 언니 도대체 그 연수에서 뭘 보냐고 이야기를 하면 비밀이야. 와서 직접 느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뭔가 007 작전처럼 가면 뭔가 되게 멋진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되게 비밀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같이 봉사하는 친구가 비단노회바를 다녀왔어요. 저한테 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자기 비단노회바 갔다 온 친구들끼리 막 열심히 그때 뭐 이렇게 불렀던 노래 뭐 이렇게 그런 왜 로고송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더니 제가 딱 가니까 조용해요. 왜 얘기 안 해줘요? 언니 가서 느껴.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본당에서 시들시들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뭔가 비밀이라고 하니까 뭔가 모든 걸 이야기하지 말아야 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걸 느끼게 되었는지는 어쩌면 비밀 유지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서 가서 내가 하느님을 만났다라는 그 체험을 이 같이 다녀오지 않은 친구들에게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나눌 때 거기 있는 친구들도 아 그래? 쟤들 역시 비단노회바 다녀오니까 좀 다르다. 아 성경에서 다녀오니까 아, 거기서 하느님을 만나? 아 그럼 나도 가볼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융화되는 게 아닐까? 뭔가 내가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또 다른 신앙의 배척 상황이 생기면서 자꾸 괴리감이 생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직접 체험해보면서 반성하면서 느꼈네요. 비밀 유지는 사실 비밀 유지를 하는 이유가 그 참여자의 프로그램 참여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감동을 반감시키지 않으려고 이제 네, 비밀 그렇죠. 유지를 하는 건데 이게 또 다른 배척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는 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에서 하느님 체험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 얘기를 해주고 사례로 모범 사례로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비밀 유지라는 타이틀로 이제 자기네들끼리만 정보가 공유가 되고 그걸 또 특권 의식으로 작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화지지 않으니까 더 이게 능동적으로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느님 체험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렇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 굳이 말하지 않고 가서 직접 체험하는 게 때로는 더 임팩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방금 신부님께서 정리를 너무 잘해주셨는데 제가 살면서 하느님을 체험하는 경험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계신 분 간증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아 저분이 저렇게 그러니까 저 친구가 하느님을 저렇게 만났으면 나도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험을 나눈다는 게, 그러면서 그 체험을 나누면서 점점 더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라는 확신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체험들의 나눔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조심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뭘 하든, 그러니까 뭘 하든 항상 생각하는 친구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원래 렉시오 디비나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 청년들이 되게 매일 모여서, 금요일인데, 심지어 금요일이었는데, 그 궁금해. 네. 청년들이 자꾸 모이니까 너무 궁금해서 왔어요. 사실은. 도대체 여기 왜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오지? 맛있는 걸 주나? 뭐 이런 그런 생각에 갔는데, 거기서 한 청년한테 너 왜 오냐고 물어봤어요. 여기 왜 오냐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언니 나 여기서 하느님 이야기 실컷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성당에서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당에서는 술만 마셔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하느님 이야기를 하면 얘들이 너 수녀가니? 이렇게 물어본대요. 맞아요. 마치 맞아요. 자신이 비정상인 것처럼 보인대요. 근데 이게 스토다, 네,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성당은 하느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청년에는 친목 단체가 아니라 하느님 사랑 안에서 하느님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교를 나누는 단체지 술만 마시는 단체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든 게, 아, 어쩌면 우리 친구들, 우리 청년들은, 저도 그랬어요. 하느님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구나. 그럼 이것을 익숙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가 그런 문화가 없는 거죠. 성당 안에. 슬프네 엄청. 이 표현이 너무 가슴에 와닿네요. 하느님을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하느님을 우리 자유기도도 잘 못하고, 하느님을 하느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나를 신앙인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막 그러네요.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사목자 입장에서 술 사목을 사실 이제 금방 효과는 나타나니까요. 술자리 많이 하면 청년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불러오는 데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즐겁고 즐거운 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지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이런 고민들을 엄청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면 술 사먹이 불러 모으는 데는 굉장히 좋을지 몰라요. 그 다음 주에 청년의 수가 확 늘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면 확 줄어요. 그럼 신부님은 또 다시 술 사먹을 해야 하나? 라는 고민을 해요. 근데 그것 자체가 수에 집착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은 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결국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본질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결국 질이 중요하지 양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좌 신부님들 가장 큰 고민이 그거잖아요. 딱 되자마자 아이고 술 사먹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술값도 걱정이고 청년들이 많이 나올까 그것도 걱정이고 근데 꼭 술로 아이들과 진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나 혹은 술로 만약 그냥 하느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라면 저는 사실 그 관계 조금 의심스러워요. 네. 왜냐하면 술이 없어도 하느님 이야기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의 삶의 그 일상 안에서 신앙은 삶 안에서 실천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술을 마시게 되면 좋죠. 분위기 너무 좋죠. 저도 그 분위기 너무 좋아요. 잘은 마시지 못하지만 근데 너무 사건 사고들이 많아요. 자제력을 잃게 된다거나 그렇죠. 그게 만약 좀 좋지 않은 인식을 갖게 그렇죠. 되는 게 큰 영향을 근데 거기서 비롯돼서 상처를 받아서 또 성당을 안 나오게 된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저는 종종 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술은 뭐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필요하면 마실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주는 결국은 성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혹은 뭐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결국은 그냥 삶 안에서 평범하게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느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박사님 말처럼 술 기운을 빌어서 신앙적인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냥 평상시에 그런 문화가 술 기운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그런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교황님이 이 문안에서 경청을 굉장히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 경청이라는 게 그냥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함께 살고 있다. 그 사람의 시간은
내가 내어주면서 함께 그 시간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의미한다고 하거든요. 문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어쩌면 교황님이 더욱더 열리고 그 개방된 마음으로 그리고 더욱더 역동적인 마음으로 같이 살아가는 마음으로 그 동반한다는 의미로 경청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해보네요. 문헌에서 교회가 본연의 모습을 강조할 때 교회는 젊어진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네. 본연의 모습이란 하느님의 말씀 그리고 이제 성찬례를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젊음을 잃게 되었을까요? 그쵸, 슬퍼요. 젊음을 잃게 된다는 건. 네, 젊음이 뭔가 열정 이런 건데 그쵸? 아, 사실 그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부르심을 들어요. 그쵸, 신부님? 그리고 성찬례를 통해서 뭔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응답을 하잖아요. 그쵸, 신부님? 예. 근데 자꾸 확인했어요. 제가 잘 몰라서. 박사님이 확인하는 말이 무섭네. 제가 잘 몰라서. 여튼 그런데 그렇게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사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장에서 모든 젊은이들을 위한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그리고 하느님은 살아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하느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예. 그리고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 네 가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느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드는 거예요. 결국은 하느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체성사의 체험을 통해서 173항에서 나와 있는데 결국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삶을 체험하게 되죠. 근데 청년들은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 미사 가는 것으로 자기의 신자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형식적으로 미사를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이때 교회가 청년들이 아니야, 하느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찬례를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교회는 아까도 방금 그 술사목의 이야기를 했는 것처럼 수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이 다섯 명의 청년이라도 나와주는 게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방관하고 그냥 새로워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런 명목하에. 근데 사실은 그런 부담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청년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은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성찬례를 살고 싶은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교회가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렇게 하느님 말씀을 사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성찬례를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